자, 제가 지난밤에요, 블루 마운틴까지를 이 사막 모드를 한번 해봤어요. 리뎀션 사막 모드를 해봤는데, 아주 죽어나는 난이도.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어제 블루 마운틴까지는 그래도 그냥 어차피 시작할 때 HP가 한 개였기 때문에 진짜 시작부터 극악이었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건 벤드랜드를 1시간 컷을 했다는 거. 벤드랜드가 1시간짜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그 HP 그대로 가면 좀 약간, 그러니까 그 시스템 샵템을 안 쓰면 굉장히 사진해두시부터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 짓을 했어요. 자, 이 데미지 모드. 네, 보여드릴게요. 네. 팅이 1110개죠. 이거를 어떻게 모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이렇게. 이거를요, 이렇게, 여기서, 얘는 이렇게 뛰어야 돼요. 먹으면 이렇게 맞거든요? HP가 한 개가 달아져요. 저거를 먹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아까 만 110개였지?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서 맨유가 이기면요, 맨시티가 3위에서 내려와요. 맨유가 3위가 돼요. 네, 이렇게 하면 116개가 모여요. 이렇게 하면 116개가 모이는데, 제가 어젯밤에 방송을 끄고, 여기 이제 샵템을 가보니까, 이거를 살수 있는 팅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0을 모아서 이거 팅 마그넷을 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끄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팅 마그넷을 산 다음에, 아까 그 알레그로 프레스토 첫 번째 스테이지만 100번을 돌았어요. 한 2시간 걸렸어요. 한 알레그로 페스터 첫 번째 스테이지만 한 100번 도니까 저게 만 개가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하다가 1500개 모여가지고 뭉쳤고요. 이제 앞으로는요, 스테이지 들어갈 때마다 이거하고 이거를 다 채울 거고요. 라이프는 여기서 좀 여유분으로 좀 사가지고 갈게요. 라이프 하나당 100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20까지만 좀 채울게요. 좀 여기서 아낄 거예요. 여기서 팅 3000개는 이따가 조회 가게 깬 다음에 거기서 내비게이터 두 개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팅 3000개는 아껴둬야 돼요. 맨시티는 챔스 확정이에요. 맨시티는 리그 준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에 남은 경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리그 준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에 맨시티는 뭐더 이상 뭐 문제가 없어. 어쨌든 오늘, 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러 갈 뻔했어요. 3, 4, 5등까지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맨유가 5등인데 3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냐, 티켓이 바뀌는 거죠. 티켓이 바뀌는 싸움이라서. 아이고, 아마 이거
그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의미 없는 건 아니지. 순위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리그 순위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미지 모드를 그래도 좀 쉽게 해서 가는 방법. 그래서 사실 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알레그로 프레스토를 100번을 돌면. 대신에 여기서 이제 사진은 못 찍지. 오, 저거 괜히 만들었어. 올라가고 그래서 저기는 갈 필요가 없다. 일로 내려가고 여기는 좀 쉬워졌어. 어쨌든 의미 없는 순위 싸움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뭐시냐 이제 그 레스터시티의 운명을 볼 수 있는 거지. 레스터시티가 과연 시즌 내내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5등으로 떨어질 것이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에이씨. 여기는 이렇게 키 작게 해가지고 하죠? 먹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내려가서 키를 키우고 와야 돼요. 기다려. 이 데미지 모드에서는요 일부러 맞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HP도 없는데. 근데 팅은 좀 먹고 가자. 저 팅, 저 피만 빼고 가세요. 피가 X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를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헐, 뭐야? 내려가고 사진이 없죠? 헐, 맞아버렸네? 그냥 올라가면 돼요. 기다리고 타고 역시 기다리고 원래 뛰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저 밑으로 갈 수가 없죠. 여기는요 얘가 되게 높이 뛰네. 점프가 여기는 여기를 없애놓고 가자.
없애놓고 여기는 아마 방법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야지 생기는 건가? 아, 이거를 그냥 맞아야 되는구나. 아, 여기 밑에 내려가야지 생기는구나. 젠장. 어쩔 수가 없네. 피 없는데, 여기? 저거 먹으면 안 되잖아. 됐고. 그냥 한번 죽을까? 에이치피가 없는데? 그냥 이건 얘는 그냥 숙이면 돼요. 되게 쉬워.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가면 돼요. 끝. 그래, 일단 살았어. 그리고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높이가 안 맞아요. 이게 패턴이 일정해가지고. 거리두기. 얘는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돼. 근데 여기부터는 쉽죠? 한 번 더 내려온다? 얘부터는 쉬워. 이렇게 한 번 올 때 이렇게 띄워주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피하는 건 쉬워. 그 다음에 이게 이 네 개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씩. 이거는 쉬워.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피해주면 자 이제 패타죠. 저거 피해주고 끝. 안 맞고 끝냈네. 자 그리고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역시 샵템을 충전을 한다. 이제 앞으로 샵템을 충전하고 다녀야 돼. 그리고 여기는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아마 이 길로 가는 게 감옥이 더 빠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일로 나가면 돼. 그리고 저기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먹물은 안 올라오는데 사진을 못 찍네? 피하고 얘는 뛰어 넘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두 번 쏴야 돼요. 이거를 공을 한 번 갖고 내려와. 아, 그럴 필요 없겠다. 이 올라가서 일로 내려가면 돼요. 하면 올라갈 수 있죠? 됐어요. 이제 가면 돼. 근데 HP를 좀 많이 깎아 먹었네. 그건 좀 아쉽네. 감옥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타임 리미트가 제한이 있어요. 여기까지 빗물, 먹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 턴 쉬어.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이쪽에 한 좀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이러면 안 맞죠? 또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면 아까 처음 시작한 대로 내려간다. 됐어. 사진 찍는 데가 없죠?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한탄 다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지. 그리고 기다리세요. 저거 먹으러 갔다 와야 돼. 근데 여기는 쉬워요. 이거 먹고 오면. 그 다음에 여기 어차피 사진 찍는 거 없으니까 기다리시고 저길로 가야 되거든. 바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고 기다릴게요. 여기서 안 빠져요. 아,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네. 기다리고 안 죽죠? 그러니까 여기가 힘든 건 그거예요. 중간 저장이 없어요. 사진은 못 찍어. 더블 파워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러면 된다는 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됐어요. 타고 올라가고 기다려. 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맞아버리네? 기다리고 여기가 은근히 많이 걸리네. 그냥 뛰어. 됐어. 헐.
저기가 제일 짜증나네. 맞으면 좋을 거 없는데 이거. 됐어. 기다려. 하고 또 기다리고요. 어차피 더블 파워야.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쉬워. 기다려. 그리고 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뭐, 아무래도 이게 하드코어다 보니까, 뭐, 같은 장면을 연속으로 볼 수도 있어요. 됐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올라가. 아이. 저기를 한 번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씨. 한 모금 마시고.
기다려. 끝! 여기는 클리어. 여기는 걔도 할만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레스터 시티는 그 맨유에 비해서 만회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하면 이제 이게 가능해지지. 아이씨. 레스터요? 아니요. 레스터 시티는 일단은 5위 밑으로는 더 안 떨어져요. 5위 밑으로 더 떨어질 일은 없어요. 최소 5위는 확정이야, 레스터 시티가. 여기를 이걸 만들어 놓고 와야 돼요. 이러면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뭐 더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요 밑에가 네. 아마 요 밑으로 가야 될 거예요. 저 밑에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저기 저게 저거를 갔다 오면 내려가. 에이씨,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렇게 내려가.
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죠. 하면 다시 여기 처음 지점을 오게 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네, 뭐 없죠? 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되고 잠깐만 감옥 한 개 더 남았지? 뭐 없고. 아마 내가 알기로 제일 짜증나는 감옥이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감옥이냐면요, 이거 올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걸 한 번 더 해야 돼. 한 이쯤에 놓고 자 보세요. 이렇게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타이밍을 이렇게 맞춰야 돼. 아! 됐어요. 아이씨! 이런다니까? 아, 저거 올라가야 되거든. 됐어요. 이제 내려가서 끝. 여기 HP 없는데? 감옥 100개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따가. 오케이 두 대를 때렸고요. 됐어. 한캐 됐다. 한캐 됐다. 한 턴에 두 대 때리기. 이거 안 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할만하지. 여기는 많이 해봤지. 아, 여기는 주먹 스피드가 풀이면 이렇게 맞고 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여기는 그냥 내려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만들어 놓고 아이 못 올라가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려가면 저긴 못 가고 이렇게 기다리고 어? 맞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감옥. 한 다음에 그리고 때렸고 오케이. 됐어. 이거로 이렇게 살아서 오다니? 이거는 하늘에 맞네.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가세요. 어차피 사진도 못 찍어. 그리고 여기는 뭐 더 이상 뭐 볼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마 맞지? 응. 저거 먹지 말고 HP 보강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그리고 여기가 피 있으면 먹고 가야지. 어이씨. 아, 저 밑에 피가 있군요. 먹고 가야지. 여기서 작아진 상태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아까 안 갔던 데가 있어요. 요 밑에. 여기선 먹고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한번 좀 살려고 올게요. 여기서는 목숨이 아까워. 됐어. 기다리고. 됐어요. 꼼수로 이거 그 키 작은 채로 갈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진행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여기는 뭐 쉽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살짝 먹어주면서. 어차피 사진 못 찍으니까 그냥 갈게요. 아,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와, 여기 안 죽고 깬다. 괜찮아요?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아이씨. 저 사이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러면 돼. 다섯 개죠?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이거 먹고. 에잇. 그리고 여기는요, 아, 저거 올라갈 수 있는데. 메뉴면 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 메뉴면 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듣기로는 하루인가 이틀인가 계속 그 뭐냐, 어쨌든
해외 스포츠 채널 그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스케줄이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늘 한 경기만 중계권 있어요. 그 이거 다음에 그 사실 빅매치 있잖아요. 첼시하고 리버풀. 근데 그게 중계권이 없어. 하필이면. 첼시 리버풀의 빅매치인데, 근데 말이 빅매치지 사실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계 별로 아마 관심은 크게 없을 거야. 에이, 입중계요? 하면 좀 피곤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올라갔다. 뭐야? 저게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능력치가 하나가 없어서. 오, 살았다. 깼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어차피 파이트 더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래도 HP를 최대한 살리고 가도록 하겠어요. 그쵸? 첼시가 오늘 하필이면 리버풀이에요. 37라운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만약에 맨유가 이기게 되면, 맨유가 오늘 못 이기면 이게 그 상황이 그 어차피 첼시는 저도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맨유가 이기면 중요해져요. 근데 맨유가 지면 상관이 없어져. 딱히 그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뭐 일단 봐서. 왜냐면 지금 첼시가 승점이 1점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따라잡히는 그 강도가 달라요. 볼맛의 차이가 나겠지. 솔직히 나기는 나요. 근데 오, 이게 되네. 근데 하나는 떨고 와야 돼. 하나만 떨고고. 이것도 하나만 떨고고. 에이씨. 내려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밑에는 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이트 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HP를 보강을 하고 가겠어요. 최강을 위해서. 근데
여기 뭐가 없네요. 피통을 다 날렸네. 길이 열렸죠? 기다리고 타고 근데 다시 가야 돼. 사진 못 찍죠? 아, 씨. 저거 다시 생겨있다? 그쵸? 살았어. 여기 떨어지면 그냥 죽거든요. 저기를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려갈게요. 그리고 윙! 와, 여기 거의 다 왔는데. 잠깐만. 그러면요. 기왕 온 김에. 피통을 더 채우고 가자. 아예 요 피통으로 시작을 하자. 물론, 이따 그것도 먹을 거지만. 최고의 피통으로 가자. 아예 아까 여기 첫 번째 루트에 있는 그 길은 다 먹었기 때문에 내려가고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근데 거기서 죽었더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피가 11개야. 피 11개다. 진짜 이걸로 떨어져 죽지만 않으면 이걸로 아마 스테이지를 다 깰 수도 있어요. 에이, 저렇게 날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게 사진이 없으니까. 내려가. 기다려. 저건 그냥 가. 때려버렸네. 가자. 그냥 가도 돼요. 여기는 어차피 피를 못 먹기 때문에 그냥 가도 돼. 됐고. 아마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거야. 감옥이 저 위에 한 개고 요 밑에 한 개거든요. 요 스테이지는.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때려버리면 되지. 한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기다려. 여기서 감옥 깰 건 다 깼고요. 으이씨, 여기서 떨어져 죽다니. 풀피통은 날렸네. 파이트 더 바이러스 이렇게 날려버리라니. 젠장. 여기서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쨌든 감옥은 다 깼으니까 이것만 먹고 내려가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뛰면 돼요.
있고 기다리고 오래 걸릴 거지만 기다려야 돼요. 우린 피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으. 사진이 없고요. 설마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또 피를 한 대 맞고 가야 되는 건가? 씨, 답 없는데 그러면? 여기거든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다행이다. 저거 안 때려도 되는 거였어. 다행이네요. 한 다음에 내려가. 타. 다시 타면 돼. 한 다음에 건드리기만 하고 오세요. 서두르지 마. 죽어야 되잖아 여기를. 저긴 떨어지면 방법이 없네. 라이프가 없으니까. 에이 라이씨. 여기 그게 단점이 있네요. 평소에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데미지 모드니까 살아날 길이 없어. 사진도 못 찍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끝까지 가서 죽으면 이게 런타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아이고. 여긴 그냥 숙이고 뭐 그냥 숙여도 되네? 또 갔다 와야지. 아직 안 생기네? 갔다 와야 되네? 됐어. 근데 사진이 없죠. 이렇게 타고
여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죽거든. 겁나 멋있지? 겁나 살 떨리는 세계에요, 여기. 근데 이 스테이지가 끝나면, 네. 스페이스 마마다. 근데 오히려 보스는 평온해. 오히려 보스전이 더 약간 쉬운 느낌이에요, 여기는. 갔다 와야 된다, 저기를. 에이씨.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됐어. 타자. 이러면 끝. 한판 죽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한번 안 맞고 끝내볼게요. 안 맞을 수 있어. 얜 패턴이 오히려 단순해. 레이맨 1보다 패턴이 쉬워요. 앞으로 안 오거든. 한번 쏘고 나서 그냥 때리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쏘고 간단해요. 쏘고 올라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숙이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기 가운데 있으면 된다. 하고 여기는 달리기 안 해도 돼. 숙이고
다음에 여기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안 맞죠? 숙이고 쏘고 때리고 숙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냄비 패턴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뭐 딴짓 안 하면 돼. 무리하지만 않으면. 안 맞고 끝낼 수 있다 이거지. 안 맞고 끝냈죠? 자, 그리고 이거 갔다 와야죠. 에이씨, 저거 괜히 떨궜어. 오, 때릴 수 있네. 아, 안 먹어도 되지? 풀핀데 풀파워인데 이건 먹자. 그리고 오이씨 오이씨 겁나 빨라요. 이거 먹고 밑으로, 이건 위로, 밑으로, 끝! 자, 그러면 이거 다 따고 가야지, 여기서. 여기서 팅 추가할 수 있구나. 헐. 젠장. 저 안티툰 있으면요. 안티툰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네, 꽝이에요.
스킨이 안 나오네? 심심하니까 달리는 거지. 아나. 이제 스킨은 다 땄고요. 토큰이 남았는데. 오늘따라 잘 안 뽑힌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네 닿다면 그냥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잠깐만. 감옥 96개야 여기까지가? 왜냐면 여기를 내가 아 감옥 120개 감옥 120개면 지금 여기 96이면 120이면요 그 120이면 그거거든요? 그 여기서 96에서 120 24개 6개 스테이지 있게 하대요. 그래서 플레이토피아 두 번째 스테이지 플레이하우스 거기까지를 깨야지 HP 하나가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겁나 극한이네. 이 데미지 모드는 이게 좀 어렵나? 뭐 어쨌든 그 어쨌든 지금 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오늘은 사진의 도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은